안녕하세요. 헬로우. 오늘은 제가 필리핀 음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뭐지? 레촌 박스유? 레촌 박스유. 네. 이게 일단 레촌? 제가 알기로 레촌은 바베큐. 이게 그릴로 이렇게 돌리는 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돼지고기 같아요. 돼지고기고 딱 겉으로 보이는 느낌은 일단은 기름기가 꽤 있습니다. 기름기가 꽤 있고 한국에서 보는 찜 같아요. 찜. 돼지고기 찜. 갈비찜. 갈비로 만든 거 같네요. 갈비. 여기 갈비 뼈가 보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 제가 볼 때 그레이비 소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그레이비는 서양권에서 많이 먹는 소스인데 보통 소고기에 구울 때 나오는 육즙을 가지고 만드는 소스인데 얘는 아마 돼지고기 육즙으로 만든 그레이비 소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얘는 어디서 샀냐면은 미세스 불불이 어저께 필리핀 대사관을 갔다 왔습니다. 이태원에 서울 이태원에 있는 대사관에 갔다 오면서 이 대사관 바로 옆에 저도 애들 한번 가봤는데 바로 옆에 필리핀 식당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안 먹어본 거 하나 사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걸 사갖고 왔더라고요. 얘만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밥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밥 먹기 전에 한번 먹어볼까요? 이 소스가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는 필리핀 요리라고 한국 사람한테 이거 닭 이거 갈비찜에 하고 먹어라 그러면 그냥 먹을 것 같은데 갈비찜인 줄 알고. 필리핀 요리는 한국에서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필리핀 식당에 한국인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 식당도 한국에 한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한국에 통틀어서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필리핀 식당은 필리핀 사람만 거의 간다. 그러니까 굳이 맛을 변형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식당에 가면은 거의 현지 맛과 유사한 예, 음식이 나오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짜지도 않고 이상한 냄새도 전혀 없고 아주 맛있네. 확실히 얘도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요리 같습니다. 국물이 아까운데? 유튜브에 광고를 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 영상은 아주 자유롭게 올리겠습니다. 네. 조회수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구독자도 신경 안 써요. 제 마음대로 올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광고를 달려고 그렇게 쇼를 하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밥을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삭삭삭삭 비벼서 밥을 삭삭삭 숟가락이 없네. 그냥 그리고 어쨌든 레촌 박시우는 맛있네요. 배 아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필리핀 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불불면이었습니다.